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채무액은 우리 돈으로 최대 66조 원, 채권자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FTX에 투자했던 일본 소프트뱅크가 1,320억 원을 손실을 볼 걸로 추산되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회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FTX 위기설이 제기된 이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FTX의 파산 신청을 코인판 리먼 사태라고 부르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으로 여파가 미칠지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융 투자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위기가 다른 업체로까지 번질 경우에 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인데요.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에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메타 등 미국의 IT 기업들이 연쇄 구조 조정에 나선 가운데 디즈니도 정리 해고 방침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CEO는 감원과 채용 동결을 비롯해서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주문하는 내용을 임원들에게 발송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중요 직책을 제외한 모든 업무 부서에서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요. 또 필수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출장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 부서에 걸쳐서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의 어려운 과정이 될 건 알지만 힘들고 불편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디즈니는 얼마 전에 이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밑도는 아주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이 감원의 움직임으로 내년에 예고한 대로 이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모건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대해서 경쟁사인 AMD에 밀리고 있다면서 이 목표가를 50%나 내려잡았습니다. 또 투자 의견도 기존의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두 단계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JP모건은 인텔이 경쟁사에 뺏긴 점유율을 되찾고 또 기술에서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수년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64달러에서 3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JP모건은 PC의 이 CPU 시장에서 인텔이 경쟁사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점을 이 혹평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또한 이 인텔의 CPU 시장의 점유율은 현재 77%에 여전히 이르고는 있지만 매년 이 점유율을 잃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PC 수요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점도 여기에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 JP모건 측은 이 PC와 서버의 업황이 앞으로 1년간은 계속해서 하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표가를 내려잡은 인텔입니다. 과연 주가의 움직임도 어떨지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대출 상환 연장 등 이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16개의 조치를 이 금융기관에 공동적으로 통지했는데요. 이전에 단편적인 조치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이 유동성 위기 해결부터 그리고 주택구입자의 계약금 요건 완화까지 이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중국 전체의 GDP 중에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산업이 위기를 맞는다면 중국 경제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그리고 중국의 이런 성장 전망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위기 요인을 현재 완화했다고 봤고요. 따라서 이런 중화권 증시 상승에도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의 의견을 낸 건데요. 역시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